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3월 9일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힘차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성으로 주여 상청하시고 대한민국 조국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의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아 주어진 사명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애감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애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굳건히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헛되고 거짓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저 성도들이 기도하는 줄 믿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